왜냐면 친구들 반가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신앙 고백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요. 찬양 드릴 준비 됐나요? 신나게 하나님 앞에 율동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유년부대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지혜와 지식이 쑥쑥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 세계 나라의 어린이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책을 모색해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주셔서 예배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힘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생활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을 볼 때까지 모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말씀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가장 예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와, 친구들 진짜 잘 읽었어요. 오늘도 지혜가 쑥쑥 자라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말씀 속으로 고고고!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어?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오, 친구들, 저 뒤에 한번 볼까요? 친구들, 저 뒤에 보니까 여기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그런데 교회치고는 조그만한 그냥 가정집 같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처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가정집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친구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시는 분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는요,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와, 친구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교회를 세울 자신감이 있나요? 지난번에 친구들, 교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고 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 제대로 잘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교회 하나씩 세워서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 아저씨처럼 우리 친구들도 잘 좋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앞장서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잘못된 교리를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곳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마음에서 갈등이 막 생기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죠?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와가지고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니까 에바브라 아저씨가 바울 선생님에게 또 찾아갔어요. 그러자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친구들, 어떤 편지의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많이 헷갈리고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골로새 성도님들께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천사가 위대하고 멋지고 예수님처럼 천사도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체든 정신이든 우리의 온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부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또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런데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리는 어려운 또는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네 가지로 가르쳐 줄 테니까 꼭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지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험악한 형벌이라고 불리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단한 번에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데 현혹되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이단에도 자기를 예수라고 또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친구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 곁에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오장, 육부,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당연히 사랑도 많으시겠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몸은 머리 없이 따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 중에 또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화평케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이 구원자, 창조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네 가지를 바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첫째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렇죠. 구원자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또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거짓된 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를 시험들게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많이 알고 제대로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는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자,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서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던 골로새 교회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 지혜를 많이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또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시간인데 헌금은 일단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헌금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 힘들게 지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항상 끼고 청결을 유지하는 생활들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 만나도록 해요. 이번 주 달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들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달달 말씀은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읽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달 말씀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와, 친구들 잘 읽었어요. 매일매일 세 번씩 꼭 읽는 거 읽지 않도록 하고요. 12월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모두 암송하는 대회를 열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읽는 연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친구들 드디어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도록 합니다. 안녕.